그 이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이제 20여 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참 쉽지도 않았을 건데, 그리고 또뭐 생활비도 넉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제가 2년 동안 섬에 있어봤기 때문에 뭐 진짜 배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은 사실 교회 잘안 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 그분들은 뭐 우상 섬김이라고 잘안 오더라. 그래, 재정 현실이, 저는 그때 당시에는 통합식이었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군수교단으로 옮겼는데,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통합층은 그게 잘돼 있어요. 이렇게 지원 체계가.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월급이 80만 원이었어요. 80만 원. 근데 저는 그 돈을 안 모으고 전도하는 데다 썼어요. 전도하는 데. 나중에 하나님 갚아주시더라고요. 진짜. 이게 목사님도 생활비도 넉넉하지 않고 그랬었는데, 또이 건축 아니라고 뭐 이제 말이 성도님들이 한 평씩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쉽습니까? 쉽지 않았을 건데, 그 심정,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또 이렇게 한국 교회에 유익이 되는 통로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글쎄, 뭐, 교회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 시골교회, 이런 교회의 특징은 목회자의 헌신이 없으면 사실 교회 운영조차도 어려울 겁니다.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22년 동안 있으면서 뭐 받을 거다 받고 다 누릴 거 누리고 했다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도 그걸 알고 교인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는 한 번도 이렇게 그 줄진 않았어요. 아, 그랬어요? 지난 22년 동안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교회적 소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저희들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 사역의 그 처음 시작했던 그 순수함을 잃지 않고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펜절 유물유품이나 지금 몇 점이죠, 총? 지금 기념관에 전시되어 뭐 있는. 최근 것까지 합치면 뭐 수천 종이 되고요. 그냥 100년 전으로 되는 것만 해도 한 500점 정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이것들은 제 것도 아니고 우리 교인 것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고 정신까지도 우리가 잘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그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고 잘 연구해서 이 귀한 진귀한 보물들을 우리 후대들이 잘 관리하고 또 영속적인 그런 유익함을 안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네. 6월 11일 오후 2시입니다. 이 장소죠? 네. 아펜젤로 기념입니다. 기념교회, 기념교회 예배당에서 이제 성경 전시관, 한글 성경 전시. 한글 성경 전시관 개관 예배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분은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옥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채영이었습니다.